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변 국점의 달인 주상전화의 이종수 멘토입니다. 자, 현재 15일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10년 내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이후에서 추가 인상의 여부는 물가가 실제로 오르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연준은 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환미적인 확신이 설 경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해 왔고요. 연준은 또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달러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 뭐 오펙으로 한번 흔들렸던 증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감산에 대한 그 합의가 실패가 되면서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이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미리 해드렸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해드렸던 부분들, 자, 금요일 날에서 거래소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월요일 날에서는 코스닥이 조정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시장이 오히려 올라갈 때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료방송 회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죠. 이미 회원들한테는 30에서 50% 현금화를 이미 올라갈 때 했습니다. 어제 종목도 움직였지만 결국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고 그리고 갑재 종목들 다 어제까지 상승했었고 그저께 금요일날 월요일까지 뭐 SNU라든지 SFA라든지 그 외에 기타 종목들 다들 계속적으로 시고가까지는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괜찮게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서 종목들 한번 파셔라.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있을 거기다. 조만간에 조정으로 들어갈 거다. 자, 어제에서도 시장 괜찮은 것 같지만 아침 9시, 10시, 10시죠. 10시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뵈면서 시장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단기 조정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금화를 여러분들도 저희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어제 얘기해드린 대로 정확하게 흘러내리고 있고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코스닥은요 1.84% 정도 빠져 있는 4포인트 빠져 있는 1.38% 정도 빠져 있는데요. 자, 60일선을 하회 이탈을 했습니다. 60일선 하회 이탈을 했고. 어제부터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약세 흐름으로 일단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야 뭐 이제 종목들을 이제 싸게 사는 구간이에요. 박앤세일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함부로 종목들 건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제부터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빨리 탈출하게 되면 3, 4일 만에 탈출을 합니다. 단기 조정이. 근데 길게 본다 그러면 일주일 혹은 2주일까지도 계속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겁니까? 네, 못 사시겠죠? 함부로 지금은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거나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좋은 종목들은 안 빠지는데, 그 좋은 종목들이 가격을 싸게 주면, 즉, 박앤세일로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사셔야 돼요. 어제까지 분명히 시장이 단기 조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강했던 이유들은요, 시장 여기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쿵 하고 빠진 다음에서 종목들이 종목별로 여러분들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좋은 종목들만 따로 움직이기 위해서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 즐기셔야 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이 주식을 100% 있는 상태에서 즐기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대응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오늘부터 계속 약세권의 흐름을 보일 테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거래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도요 당연히 조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박스권 저점 일단 1930포인트와 1900선까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예측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빠지는 게 좋습니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측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빠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기 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화를 했느냐, 올라가기 전에 주식을 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까지
4년 5년 동안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고 추세 변곡점의 달이라는 그 타이틀을 쓰는 이유도 저는 시장을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시장을 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에선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빠질 걸 대비해서 최근에 목, 금, 그러면 월요일 날에서 대응했던 것처럼 수익 났던 종목들을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전략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싸게 들어오면 박인세일이 되는 종목을 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이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치이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처음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시장을 이겨나가는지, 물론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든 시장이든 대응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는 그 갑질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갑질이라는 그 뜻은요,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 혹은 시장에 앞서서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갑질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의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시장에 맞서서 흔들리지 말고 시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시장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양시장 조정권에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을 이제 시작해볼 건데요. 자,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계신 종목,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요, 전화 상담 02-3153번에 26111, 26112번. 자,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요, 바로 연결을 해서 제가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또한 이제 무료 문자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무료니까요, 마구마구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에 판단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시네요. 자,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션 의류 쪽에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에 샀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매수하신 건 아니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많이 빠져 있고, 사실은 이제 매수 타이밍 이제 슬슬 잡아봐도 나쁘지 않은 바닥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단번에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47,500원에서 50,000원권까지는 반등을 줬다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런 종목을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 구간은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시장은 흔들리지만 얘는 꼼짝도 안 하죠. 먼저 빠져서 그래요. 먼저 빠져서 그렇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하신 분은 사도 지금 안 움직입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요. 시장, 결국은 시장과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 이 영업무역을 사도 47,500원, 5만원 이쪽으로 올라가지, 지금 흔들릴 때에서는 만약에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고 글피 빠지고 다음 주 빠지고 다다음 주까지 계속 빠지면 과연 영업무역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장의 바닥을 칠 때까지 함부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시장이 제가 바닥을 쳤다, 쳤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서 영업무용을 그때선 다시 문자를 주시면은 그때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 시장 때문에 관망입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원 셀론텍. 자, 문자입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매도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자, 얼마에 사셨는지 한번 볼게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3,320원. 거의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오늘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요거는 사시는 자리는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돼 있고, 근데 시장이 지금 올라가질 못하죠. 그러면은 종목들이 약세권을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만약에 이쪽에서 뭐 올해 9월달, 올 9월달 3개월 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매수하셨으면 매수 타이밍을 너무 좀 일찍 잡으셨어요.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치지도 않고 종목도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라인들이 깨지게 되면요, 단타 손절을 할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 저가는 한 3,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3,32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저가가 3,311원이네요. 그러니까 3,300원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거기가 이탈되면요, 한번 5에서 10% 정도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타는 손절하시면 되고, 단기는 스윙 정도는 뭐 10% 정도 뭐 인내하신다 그러면 2,890원까지 보유하실 수 있는데, 일단 매수 타이밍이 오늘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물량이라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 다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 주거나 강하게 움직일 때 다시 재접근하는, 혹은 세언셀로텍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은 차후에 박앤세일 기간에서, 이제부터 박앤세일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목들을 이제 사야 돼요. 언제?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에 다음 주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종목들은 싸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싸게 내려오는 종목은 이제 사야 되는데 미리 좀 빨리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는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단타적으로는 끊었다가 손절했다가 다시 재접근, 그렇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시네요. 대우 인터내셔널. 자, 오늘 이제 전저점이 한번 깨졌는데,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신데, 이제 사실은 차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쵸? 예, 예. 자, 35,000원.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하시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예. 그냥 가져가세요. 이쪽은 이제 자원관련주 쪽,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셰일가스 쪽으로 이제 살짝 언급되겠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자원관련주라든지, 예, 이제 뭐 이제 상사, 예, 그쪽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자, 기간을, 예, 조금 길게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35,000원이면 사실은 좀 애매한 가격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마이너스 50% 정도인데, 결국은 주가는요, 빠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빠지고 있는 과정 중이고 아직 바닥은 안 쳤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건데, 요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서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일단은 35,000원까지 모르겠지만 3만원권까지는 얼마든지 반등을 줄 수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요? 당장은 안 가요. 예. 네. 아, 유가가 자꾸 안 좋다 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일반인, 예, 투자자들한테 그런 이제 유가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요, 사실은 그 반대적인 세력들은요, 그쪽을 매집을 해요. 예. 유가, 뭐 크루드 오일이라는 그쪽을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거기를 이제 수천조, 뭐 수경을 매집을 한 다음에, 그래야서 유가를 나중에서는 급등을 시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분들,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 알고 있는 그 상식과는 반대로 주가는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반대로 지금 당장 아니지만 뭐 6개월, 예, 1년을 봤을 때서는 그쪽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악재에서는 매도가 아니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예, 당장은 사실은 전저점이 깨졌고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고, 매수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해야 되는 모습이지만, 워낙 매수 가격도 높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죠. 지금 딱 봐도 많이, 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10,000원 중반이랑 12,000원 정도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요, 예, 지금 비중 20%시죠. 나머지 비중 20%를 추가 매수 타이밍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까지, 예, 내려오면 이제 정말 큰일 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거기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를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함부로 추가 매수 잡으면, 예, 안 되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딱 잡아서 나중에서 3만 원에 올라갔을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예, 돼요. 예예예.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게임즈네요, 이번에는. 자, 전화 연결인가요?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웹젠. 최근에, 예, 어제도 이제 게임주가 몇몇 종목들 좀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사실 웹젠은 잘 못 움직였어요.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속이 상하는 부분이... 정도가, 네, 아니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답답하세요? 예. 자, 일단은 답답한 그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박스권이지만,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움직이느냐. 자, 왜,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어떤 분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그럼 다 상담을 아니 할게요. 있잖아요. 네.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뭐 약간은 뭐 잊어버리는 뭐 그것이 실적이 그래 좋아져가지고 잘 나온다 그래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 해가지고 네. 방송에서 추천을 받고 왔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아 그렇죠. 자 모든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간 그 주가는 잘 가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은요,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움직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진짜 알짜배기 뉴스라고 그러죠? 그런 뉴스는요, 대주주하고 사장, 딱 두 명. 두 명만 알고 있으면 정말로 그 뉴스는 진짜 뉴스입니다. 근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뉴스는요, 주가는 그렇게 방향을 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닥권에서 뉴스가 호재가 나오면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고점 부분에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고점 부분에서 좋다라고 본인들이 리포트를 내놓고 그 증권사는 오히려 팔고 있고 네. 그런 거 굉장히 괘씸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웹젠 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서울경제는 이제 온 지는 1년밖에 안 되지만, 이전에 있을 때에서, 거기에서는요, 이거를 어디에서 추천했었냐면, 여기 6,500원, 그 다음에 5,800원, 요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집을 시켰었어요.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서 종목을 매집을 시켰었는데, 이때 이후에서 얘가 어떻게 갔어요? 그때 이후로 8배가 갔습니다. 그렇죠. 44,000원까지 갔으면 5,000원짜리, 6,000원짜리가 거의 7배, 8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7배, 8배가 올라간 이 게임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5,000원, 6,000원짜리 추천한 종목인데 저걸 8배에서 뭐하러 추천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제? 안전한 위치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위치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도 박스권 고점 부분에서 지금 물렸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여기가 비싼 자리, 여기가 중간값, 여기가 싼 자리. 그래서 지금 자리는 싼 자리는 22,900원인데 이 자리도 이탈이 되면요. 이탈이 되게 되면 이게 중심만큼 빠지게 돼서 그 다음에서는 5,000원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5,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큰일 났죠. 그렇죠? 네.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그래서 주식을 사실 때에서는 그래서 알아야 되고 시장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가르쳐드릴 때에서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 그 다음에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 맞춰서 종목들을 건드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서는 만약에 요 앱잼을 36,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요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32,000원 자리가 깨일 때에서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이미 뭐 얘기 안 하셔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지금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지금이 중요한데 자 요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요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거예요. 만약 이탈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5%든 10%든 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탈이 되게 되면 여기 자리가 약 23,000원 자리인데 22,000원, 23,000원 자리가 깨지면요 절반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만약 절반을 줄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절반을 쭉 줄인 상태에서 쭉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거기서 줄였던 물량을 다시 사서 반등 줄 때 또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등 줄 때 또 한 30, 40%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다시 사서 또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굳이 36,500원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무조건 추가 매수하거나 매수 가격을 여기로 단가로 맞춰놓으면요. 이 주가는 왔다 갔다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22,000원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전저점 자리가 여기는 23,350원이고 요 저점 자리는 22,500원이네요. 그러니까 22,500원에서 22,000원이 깨지면 일단 절반은 손절을 하세요. 아셨죠? 손절을 하시고 쭉 빠지게 되면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 혹은 그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서울경제를 통해서 전화 주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을 줄 때 3만원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 타임을 한번 노려야 되는 그런 타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3만원 부분을 갔을 때 그때에서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요, 마음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웹젠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매수 가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얘가 또다시 4만원, 4만 8천, 5만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매수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심리적으로도 안전하고. 예.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진로. 자, 화이트진로. 자, 이것도 참 좋아했던 종목인데.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가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 일단 매수 가격 한번 볼게요. 23,000원. 아, 근데 수익은 수익인데, 아, 수익은 맞네요. 그죠? 23,000원이면 수익이. 조금 수익이에요. 조금 수익인가요? 한번 퍼센트를 네네. 볼게요. 그러네요. 조금 수익이네. 한 8%. 근데 8%도 뭐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될지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될지 몰라서. 네. 자, 제가 볼 때서는 일단 화이트진로는요, 좋아요. 중기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받아도요, 다시 가져갔을 때에서 수익이 날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요 종목은 다시 23,000원 혹은 24,000원 초반대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 내려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조정받고 움직이면 27,000원, 3만원도 갑니다. 아. 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에 단기 성격이라 한다 그러면, 지금 네.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쌓을 때 사도 상관이 없으세요. 지금 그러면 오늘 팔아도 돼요? 그렇죠. 오늘 팔았다가, 다시 싸지게 되면 24,000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돼요. 24,000원서부터요? 그렇죠. 24,000원서부터, 23,000원 뭐 이하까지 분할 매수. 근데 물론 분할 매수할 때는 타이밍이,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으로 왔을 때에서 서울정자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됐다 안 됐다를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로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제가 지금 오늘 25,000원에 내놨는데 그러면 지금 시가로 팔아야 할까요? 25,000원에 24,800원이나 뭐 200원 정도면요 뭐 똑같다고 보거든요. 아, 팔아보고 또 밑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그렇죠. 팔아고요. 그렇죠. 지금 비중 20%신데 10%만 먼저 팔아보세요. 10% 정도만 네. 파시고 나머지 네. 10%는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조정받으면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네. 또 5% 또 팔면 비중 5%만 갖고 있죠? 예.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차라리 5% 갖고 있고 나머지 15% 팔았다가 싸질 때 네. 다시 사는. 예, 네,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진로는 예전에서는 제가 왜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냐면 올해 이제 2월달이죠. 2월달, 1월달 화이트진로홀딩스하고 네. 그 다음에 국순당이죠. 화이트진로홀딩스하고 국순당을 이쪽 이제 술 관련주 쪽을 작년 이제 겨울은 아니고 올해 1월달, 1월달 추울 때에서 이쪽 종목을 추천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포트 종목으로. 그리고 그때 샀을 때에서 여름 시장 되면은 그때에서 여름 원래 항상 이제 음료 관련주도 여름에 움직이죠. 네. 그래서 여름 되면은 그때 휘날릴 치면 그때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세요, 한번. 화이트진로 홀딩스를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팔았고, 그 다음에, 국순당도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거 매수하고 여기서 추천했다라 그러니까, 여기 서울경제 그 회식할 때,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순당을 추천한, 저는 국순당을 민다 그랬더니, 그게 갈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냥 차트가 좋고 뭐 매집이 돼 있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샀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올라가니까 그때서 이제 저를 이제 다시 보시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목을 이제 또 국장님한테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서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보세요 한번. N장으로 올라가니까 다 결국은 7월 달에 움직였죠? 이때 이제 하이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는 못 갔어요. 네. 얘는 못 갔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나중에서 3만원 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네. 갖고 있다가. 네. 제가 23,000원에 산 게 있고, 네. 24,700원에 산 게 있는데, 24,700원짜리는 그냥 놔두고, 23,000원짜리는 지금 매도하고, 나머지기는 이제 한 3만원 가면 팔을까요? 놔뒀다가? 반대로 하셔야 되죠. 물려있는 것들, 먼저 그거부터 파셔야죠. 그걸 파시고, 그거를 네. 일단 본전각에서 파시고 일단 수익 왜냐면 수익 나 있는 종목은 좋은 종목들은 수익이 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편한, 심리가 편안하신데, 물려 지금 약간 손해가 나거나 약간 지금 본전에 있는 종목은, 더 수익 날려는 팔려는 그 심리 때문에 만약에 흘러내리게 되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정받고 이쪽 종목은 다시 언제 움직일까요? 그러면 또 7월달, 8월달에 움직이겠죠? 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연말에는 그러면, 연말에는 안 움직거리고. 아,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음료는 겨울, 뭐냐, 겨울이 아니죠. 음료는 여름에, 뭐냐, 더울 때 많이 팔리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때 시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고 계속 박스권의 흐름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았다가 싸게 사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비앤코.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림비앤코. 예, 예. 자, 이거는, 사실 이게 매매 패턴 종목이고, 사실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 예전에 상당히 많이 매매했던 종목인데, 예. 이건 어떻게 하다가 사시게 됐나요? 아, 대림비앤코가 실적이 좋다고 하고. 네. TV를 보고 사셨나봐요, 그러면? 아니요. 지인한테 추천도 받고, TV도 보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자, 실적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 대림비앤코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저는 원래 종목을 이렇게 밑에서 움직일 때 여기서 좋아하라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좋아하라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횡보하거나 패턴을 만들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종목을 잘 추천을 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중박형 만들어 놓고 다시 강력한 쏘는 모습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매 패턴주로 이제 추천하긴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이고. 차트가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이걸 내려서.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요 자리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죠, 지금.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사시게 됐는지. 네네. 자, 한번 보겠는데, 뭐 일단 좀 뭐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이쪽 대림비앤코부터 해서 뭐 영화금속인가 뭐 이쪽에 갖고 뭐 신공항 관련주로 뭐 예전에서는 엮이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예. 일단 대주주 지분이 얼마나 있나 봅시다. 자, 대주주 지분이 일단은 최대 주주 지분이 46% 정도. 일단은 누군가 주인은 있네요. 주인은 갖고 있고, 일단 뭐 나빠 보진 않고. 자, 영업이익도 계속 나고 있고, 회사는 괜찮네요. 회사는 괜찮고, 재무 비율도 회사는 보니까 굉장히 양호한 회사네요. 좋은 회사 맞네요. 자, 그래서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박스권에 있다라는 게 문제죠. 네. 흐름이 약하고 네. 매수하신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게 뭐 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보유하세요. 11,000원 자리가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탈이 되게 되면 사실 좀 더 조정을 더 받습니다. 이탈이 되게 되면 절반에서 전량 한번 살짝 손절했다가 네. 다시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나누게 되면 사실은 빠질 만큼 빠졌지만 한 번 더 빠진다 하면 7,500원 정도 뭐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게 되면 7,5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면 잡아 드릴 테니까 전화를 한번 주시고 만약 안 깨지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지금은 박스권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차트 모양들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아니 손절가가 얼마라고요? 네. 손절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자 손절가격은 이 전저점 라인인데 여기가 네. 얼마냐면 저가가 1,650원이에요. 1,650원이요? 아니 1,650원. 네. 1,650원인데 네. 11,000원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냥. 11,000원이요? 네. 11,000원 깨지면 650원도 깨진다는 얘기니까 11,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비중을 이제 계속적이니까 일단 11,000원 깨지면 5%를 손절하시고 네. 1,650원 깨지면 나머지 5%도 그냥 손절해 버리세요. 네네. 그리고 나서 더 싸지게 내려가게 되면 다시 그거를 사서 그리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시 움직입니다. 네네. 다시 움직이는데 이제 좀 더 싸서 싸게 내려올 거냐 말. 근데 여기서 7,500원이면요. 14,000원이면 7,000원 정도면은 거의 50% 박살이라는 얘기 좀 그렇고 빠지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네. 7,500원까지 빠져 버리면 손실이 20%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3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30%까지 빠지면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 이탈 시, 아까 전에 11,000원 이탈되면 5% 손절, 그 다음 1,650원 깨지면 나머지 손절, 그래서 쭉 빠지게 되면 다시 재공략 해갖고 이 종목은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스권을 가다가 결국은 15,000원, 그리고 이제 15,000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는 17,000원, 18,000원,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니까 하여튼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네. 이정수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코스온 매도해도 될까요? 자, 코스온.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화장품 네, 관련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네. 이걸 뭐 알고 사셨나요, 코스온은? 아, 그때 당시는 조금 좋다고. 네. 그 방송 어딘가 보니까 나온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사실 이제 게임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 관련주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물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슈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만 저는 종목을 가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화장품 관련주 쪽은 왜냐면 분명히 계속적인 이슈는 나오겠지만 사실 화장품 관련주 쪽도 제가 이제 추천하고 좋아했던 것도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 12월, 2014년 1월달, 2월달 그때 당시 게임주들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뭐 규제 막 얘기했을 때에서 오히려 저는 게임주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이유에서 다들 1000%가 올라갔어요. 10배 이상 가까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를 쳐다보질 않나요? 마찬가지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바닥에 있을 때 그때에서는 좋게 보고 계속적으로 좋게 봤지만 이런 코스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회원들 중에서도 코스원을 들고 가입하신 분이 있었어요. 5월달, 6월달에서. 근데 저는 그때서 뭐라 그랬냐면 계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라. 결국은 박스권을 가면서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약세권으로 바뀌거나 장이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장이 하락장을 바뀐다라는 얘기는 아직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시장을. 그래서요, 네. 코스원은요, 죽지 않고 다시 박스권 만들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네. 다시 올라갈 건데, 그때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가격에서 빠져나오면 될까요? 3만원. 3만원? 네. 이게 아유, 그 정도까지 갈까요? 지금 그 정도만 가도 정말 감사하고 땡큐죠. 그렇죠. 물려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다시 화장품이 붐이 불고 휘날리를 쳐서 모든 종목도 화장품들이 다 날아간다라고 이제 막 이슈를 터트려버리면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정말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그때 가서는 좀 더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혹은 팔았다가 다시 3만 5천에서 또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다가 네. 제가 볼 때서는 일단 기간 조정도 마무리했고 가격 조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2,000원짜리는 지지를 할 것 같고 시간을 한 달 정도 본다 그러면 한 3만원 근처까지 한번 갈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그때 근처로 갔을 때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 고점은 35,000원, 40,000원권역인데, 거기까지 너무 노리지 마시고, 3만원 정도에서 일단 빠져나오시고 나서, 매수 가격을 다시 안정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코스온이 만약에 3만원에서 더 올라가서 수익이 만약에 거의 간신히 수익권에서 팔았는데,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서 20% 더 올라가 버리면요, 차라리요, 더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종목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그쪽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으세요, 그냥. 그게 더 네, 편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자, 파미셀.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미셀. 자, 파미셀. 네. 이거 예전에서 제가 이제 주상전화 이제 저녁방송 때에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건 네. 아시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그땐 못 들었네요. 아, 그땐 못 드셨구나.
네. 아마 제 홈페이지에 가면 그때 추천했었던 가격대랑 그냥 위치들이 나와 있을 텐데 아마 여기였을 것 같아요. 아마 제 네. 기억에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네.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700원이시면 자 제가 네. 추천해드렸던 가격대와 자 저는 추천한 네. 가격대가 대략 한 3,600원, 700원대인데 지금 네. 아버님이 사신 자리는 6,700원이 아 5,700원이군요. 자 5,700원입니다. 네. 어, 조금 뭔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네. 자 어, 일단 매수하신 자리가 지금 네. 여기 아니면 여기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혹시 왼쪽에 사셨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사셨나요?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 정도에 사셨나요? 아, 지금 이게 내가 테레비 안 보고 있어요. 아, 안 보고 있으셔서? 그러면 네. 9월 달에 사셨나요? 아니면은 6월 달, 7월 달에 사셨나요? 아, 한참 됐죠. 한참 됐어요? 아, 그러면 예전에, 네. 굉장히 오래 전에 사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파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쪽으로 사실은 이쪽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 자체가 조금, 어긋나셔가지고 지금은 손실로 가고 있고 지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 비중은 30%시고, 뭐 비중이 좀 적진 않지만, 뭐 비중이 뭐 80%, 90%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네.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중장기 쪽으로 이제 몇몇 이제 제약바이오 혹은 줄기주들을 좋게 보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하나가 파미셀입니다. 네. 네, 파미셀인데, 지금은 약세권에 있고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빠진다 그러면 다시 3,500원 혹은 심하게 빠지면은 3,1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이지만 네. 결국은 그쪽으로 빠져도 시간을 지나면 다시 네. 5,700원, 6,000원, 6,500원 다시 넘어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손절매를 하고 아니요, 아니요. 손절매는 지금 늦었고요. 지금 손절매 하실 그런 자리는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지게 됐을 때에서 그 정도까지 각오를 하시라 말씀드리지만 그쪽까지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 자리가 네. 지금 3,700원 자리인데 네. 그 전 자리도 지금 자리도 만약에 4,000원 자리를 지지하고 5,500원, 5,700원으로 가보게 되면 지금 손절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물려도 과연 네.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냐 물렸을 때에서 살아날 수 없는 종목이냐 네. 아마 최근에서 주상전화에서 종목들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금이라도 파셔라 했던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은 앞으로 아웃토막 90%가 더 빠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가망성이 없어서 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파미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좀 더 손실을 보더라도 시간과의 예. 싸움을 가져가면요. 제가 볼 때는 1년만 가져가시면 수익권으로 예. 돌 수 있습니다. 아, 버티세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더 많이 빠지면 차라리 추가를 더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더 빠지면 추가 매수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네. 또 개인분들이 또 어디서 또 추가 매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추가 매수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 이 시간 동안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추가 매수의 장점은 단가를 낮추는 게 추가 매수의 장점이지만 단점은 네. 네. 5천만 원만 들어가서 20% 깨지면 2,500만 원만 깨지면 되는데 네. 계속 5천만 원 빌려오고 대출받아 1억 빌려오고 그렇게 돼갖고 2억을 만들어 놓아서 40%가 깨지면 혹은 20%가 깨지면 얼마가 깨지죠? 그냥 4천만 원 깨지, 2,500만 원 깨지면 되는데 네. 그 돈이 더 들어가서 더 깨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가 매수는 그래서 네. 추가 매수 여러분들이 뭐 함부로 막 매수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네. 나중에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서울경제TV로 1577-7451로 전화를 주시면요. 그때에서 타이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게 네. 지금 한, 저기, 이거, 저, 신청 맨날 어찌역도고 맨날 날마도 헌난데. 아, 잘 안 되세요? 예, 네, 안 해주는 거요. 그게 왜 그러면 이제 아침 시간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는 전화가 02-3153-2661번이죠? 네. 네.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하가 걸려서 이제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장 끝난 다음에 혹은 장 중에서 이제 전화가 되는 경우는 이제 서울경제에 이제, 전화하는,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네. 그 번호는 1577-7451. 아, 근데다가 여기 메모지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1577-7451로 전화를 주시면요. 여기 있는 직원이 이렇게 적어요. 적어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네. 전달해주면 제가 따로 뭐 전화를 드리는, 아니면 서울경제에서 네.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전화통화가 가능하십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메모지를 했으면 좋는데 메모지 할 필요 없고 해갖고 네. 좀 문자로 좀 보내주면 좋을 텐데. 네. 네, 작가님이 다시 전화가 갈 테니까요. 그렇게 네.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좀 전화 좀 해주시고 네. 좀 하도 답답해서 좀 전화 좀 허글랑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경제로 네. 다시 전화 주시면 메모해서 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비스. 자, 토비스. 자, 터치 패널. 예전에 이제 터치 패널로도 움직이고, 뭐, 카지노. 여러분 다 알기로는 이제 카지노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인가요? 네.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토비스. 이제 한때,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막 많이 움직일 때, 네, 그때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던 종목인데, 터치 패널 만들고 있고, 이제 모니터죠? 이제 모니터 관련주 쪽인데,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9,600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또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평균단만 낮췄어요. 아, 낮추신 거구나. 예. 네. 자, 그럼 처음에 초기 매수가 올해 사신, 올해? 예, 예, 올해 1,200원에, 그때 최저점이라, 그 방송에서 최저점이라 가지고 샀는데, 아, 그래도, 계속 빠져가지고. 그래도 1,200원 샀다는 얘기는 최근에 좀 사셨네요. 예, 예, 예. 네, 그러셨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네, 못한 부분 아니에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제가 뭐 차트만 본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죠. 기업 내용을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때에서 굉장히 상승을 가파르게 강력하게 했었던 구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했던 종목이 이렇게 쭉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반등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를 주는 이 자리에서 사신 건 못하신 건 아니세요. 자,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하고 단가를 낮추셨는데 단가가 지금 9,600원이시거든요. 예. 네, 9,600원이신데 사실 조금 급하게 좀 사신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조금. 왜냐면은 이미 사실 때에서 저점 자리가 자, 이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저점 자리가 7,300원, 고점 자리가 1,200원, 이미 벌써 이거는, 사신 이후에서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요 정도에 이 이후에 사셨기 때문에, 싼 자리는 7,200원, 7,300원, 비싼 자리는 1,100원, 이미 정해져 있는데, 좀 급하셔가지고 좀 비싸게 사셨어요. 그쵸? 그쵸? 예. 네. 여보세요? 네. 근데 이거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 예. 네, 자,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신 게 조금 아쉬워. 왜냐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한 9,000원이나 아니면 9,000원 이탈할 때에서 분할 매수 좀 들어갔으면 좀 마음 편안하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단가를 한 9,300원, 400원 정도로 맞췄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9,300원 이하, 뭐 9,000원 자리도, 만 원이니까 단가를 낮추게 되면은 한 8,800원, 9,000원? 그 정도면 이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9,600원이니까 지금 저항 라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이 지금 적당하신데, 뭐 10% 정도는 차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낮춰서 좀,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더 줄여보는. 지금 얘기 이해되세요? 얼마에서 더 살까요, 그러면? 얼마이기보다는, 항상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초보자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마 선수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만 원짜리가 싼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5천 원짜리가 싼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무조건 싼 자리, 토비스의 5천 원짜리가 싼 자리 생각하지만 오히려 얘는 만 원이 넘어갈 때 싼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좀 잠깐 안 되실 수가 있겠는데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비싼 자리에 살까?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 강한 모습이 나왔을 때에서 선수들은 그 자리를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리. 근데 지금 토비스의 모습은 지금 계속 약세권에 있고 바닥을 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차후에서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저항선을 넘어간다라든지 강한 모습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굳이 8,000원 자리에서가 싼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9,500원 자리가 싼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함부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차후에 일단은 전저점 자리는 일단 지지할 것 같은데 7,200원이 깨지면 다시 전화 주시고
7,200원 잘 적으세요. 7,200원까지 빠져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깨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가 깨지게 되면 항상 주식은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예. 7,200원이 깨지면 빨리 전화를 그때 서울경제를 주시고, 안 깨지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를 넘어가면 9,000원짜리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세요. 아, 그때 다시 전화 드릴까요? 그렇죠. 9,000원짜리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때 다시 전화 주시면 아마 좋은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아마도, 그리고 7,2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아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9,000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아니, 뭐 한참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지루지루하게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가 되면, 그때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박스권의 흐름으로 흘러내리든 올라가든 하는 흐름들이, 한 달 정도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메디언스. 자, 뭐 대표적인 이제 유아용품 중국 관련주 쪽인데 보령메디언스는 뭐 주점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아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보령메디언스 29,000원. 예. 아무래도 조금 쫓아가신 것 같아요. 그쵸, 이날 움직일 때. 10월 예. 30일 날. 그쵸? 예. 네, 이슈가 있을 때에서 쫓아가신 것 같은데, 사실 주가는 예.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요, 중장기적으로는 요 전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종목으로 예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좀 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좀 심리가 좀 불안불안하시죠? 예.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고생 중에 계시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19,000원 이탈되면요, 그때에서는요, 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한번 주시고, 제가 볼 때는 19,000원 쉽게 이탈하는 모습은 잘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뭐 이제 중국 FTA 이제 얘기도 나왔고 지금 시장이 조정권의 약세권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근데 네. 이 조정 구간을 이제 탈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길게 보더라도 3주 정도면 탈피를 할 수 있다라 봅니다. 길게 보면 짧게는 3, 4일 만에 탈출을 하는데 길게 보면 3주. 그러니까 3주 만약에 길게 봤을 때 3주 동안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그때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네.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뭐 6개월, 1개월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29,000원에 샀는데 얼마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비중을 줄이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2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 다시 한번 종목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예. 위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만 생각하세요. 1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예. 25,000원이 돌파하게 되게 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주세요. 아, 그러면 25,000원 그렇게 되면 더 오히려 갈 수 있다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전화 주시면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갑질 종목은 사실 보성 파워텍입니다. 근데 3일 연속 지금 종목들을 LG 노테, LS 이런 종목을 드릴 때에서 가격들을 굉장히 밑에 마이너스 10% 이상 더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권해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목요일날 해서 왜 마이너스 10% 빠지는 자리를 줬을까요? 시장에 빠질 거를 대비를 해서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10% 혹은 마이너스 20% 더 심하면 30% 오히려 더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싸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갑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그렇게 종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성 파워텍을 설명해 드리면요. 자, 이거는 인물 테마주인데요. 이 종목은 예전에서 3,800원, 3,9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다시 조정권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매수가격은 4,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매수가격은 4,000원 정도고 손절선은 3,500원 정도인데 이런 인물 테마를 사실 때에서는 사실은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손절선은 약 이제 중기적인 대응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선을 잡아서 4,000원 매수에 뭐 3,500원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가격을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4,000원 정도 자리로 내려온다 그러면요. 몇 프로가 빠져야 되냐면 물론 지금 2.7% 빠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15% 정도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조정권에 있으니까 15% 정도 빠질 때에서 사라 말씀드리지만 이게 종목이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다가 4,500원이라든지 4,300원, 200원 정도 지지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단기 상승권으로 3일 만에 탈출한다라든지 일주일 내 단기 상승권으로 돌게 되면 그때는 4,000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때에서는 4,5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4,000원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보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권에 있을 때는 좋은 종목들을 가격을 후려쳐서 밑으로 쫙 쌀 때에서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단기 상승권에 있을 때에서는 종목을 비싸게는 아니지만 그때 가격보다는 좀 가격을 높여서 그 자리가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맞춰서 사셔야 됩니다. 아마 초보자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장이 좋다라 그러면은 그때서 그냥 사시면 되고요. 가격 드리는 대로 시장이 이렇게 조금 조정이다라 그러면요 가격을 최대한 여러분들을 싸게 사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화요일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미 예상을 해드렸고 금요일 날 거래소 조정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코스닥 조정이다. 그래서 시장 올라간 것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화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이 제가 지금 시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살짝 아래꼬리에 달리긴 하지만 그렇게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 흐름들이 지금 멈추기 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주상전화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시장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상전화의 이종수 멘트였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